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봉 선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해서 이렇게 월악산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저희가 꽃다발을 먼저 준비했어요. 올해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 마음인지요. 우리 월악산 노래비의 우리 주인공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대표로 해서 우리 주현미 씨께 꽃다발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월악산 노래비 잘 우리 관리하고 계시죠? 예, 아유 그러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스바를 이 자리에 우리 백봉 선생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 선생님 좀 모시고 잠깐 좀 어서 오십시오.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백봉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운데로 저희가 모셔야 되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말씀이 조금 불편하시긴 한데 네. 오늘 어느 때보다 감회가 참 크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년만 해도 이 목소리가 이렇게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인두암을 알았습니다. 8개월 동안 저는 그 하늘나라 갔다가 아주 여기 못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새는 밥 한 그릇 다 먹습니다! 아이 카이 정말 저에겐 참 고마운 그런 일이거든요. 그저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좀 몸이 많이 흔들리셨다가 다시 그 불꽃이 피니 좀 다르시지요? 그래요. 예. 다시 우리 주현미 씨가 이렇게 오셔서 더 고마운데 주현미 씨는 백봉 선생님께 좀 더 특별한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현미가 옆에 있지만은 중학교 2학년 때 요 앞에 저기 정종택 선생님 네. 계시는데 정종택 제 선생님이세요. 예, 선생한테서 네. 처음 노래가 뭐지? 고향의 품행 풀필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오아시스 레코드 전속으로 있을 때 주현미가 요랬는데 이제 네. 같이 늙어요. 네. 이만했던 주현미가 이렇게 많이 크셨습니까? 요만했던 주현미 씨 이렇게 크셔서 지금 아드님도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아주 음악가족이 되셨어요. 잠깐 백봉 쌤 계신데 우리 저 오늘 월악산 가요제 추진위원회에서 주현미 씨께 정말 고마운 마음에 아, 예, 예. 백봉 선생님을 대신해서 감사패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꽃다발은요. 우리 저 월악산 노래비 사랑회에서 드린 거고요. 우리 저 감사패 좀 가지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악산 가요제 추진위원회에서 전합니다. 감사패 주현미 씨께 주현미님께서는 월악산의 9곡 코니소린 역사적인 사연을 남다른 가창력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전국은 물론 멀리 해외까지 전파로 메아리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을 되새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공적을 길이 남기고 또 그것을 함께 기리고자 덕선맨의 마음을 모두 담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5년 8월 8일 오늘 이 기억나는 여름 저녁날 월악산 가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이름으로 우리 백봉 선생님과 함께 모두의 박수를 담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시죠. 예. 강현님 가운데 자리하시고 기념촬영 함께 했어요. 백봉 선생님도 가운데 자리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 사진에 여러분의 박수도 함께 담아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현미 씨가 월악산 노래를 불러서 우리 국민이 월악산의 그 영원함을 알고요. 월악산아 말해다오 그 마의 태자와 덕혜 공주의 그 한맺힌 사연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끝으로 이제 백봉 선생님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는 이 병안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이렇게 참 혼신의 노력 속에 다시 열렸으니 참 기쁨이 크실 텐데요. 인사 좀 더 끝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목이 메이네. 살아서 이렇게 왔다는 것에 감사를 하고요. 괜히 목이 콱 맥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주현미가 노래를 부른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노래 만들 때 숱한 고생 속에서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쁜 현미가 불러주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앞으로도 건강할 거예요. 네, 저 소원이 있다면 선생님 이제 앞으로 작품 활동 계속하시고요. 또 멋진 노래 선생님한테 또 받아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그런 영광을 또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 건강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원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 감회 깊은 무대 우리 주현미 씨의 올해 30년에 빛나는 그 경륜의 무대를 오늘 이 월악산 거에서 다시 한번 청하면서 오늘 잠시의 심사 결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백봉 선생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